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부잣집 아이스크림 엑설런트와 셀렉션입니다. 고품격 아이스크림인 만큼 품격에 맞게 차려입었는데 어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누가 진짜지? 엑설런트부터 먹어보죠. 가격은 6,500원, 16개가 들어있는데 맛은 프렌치 바닐라, 바닐라 맛이 있습니다. 프렌치 바닐라부터 먹어보죠. 껍데기를 까면 요런 네모난 모양의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데 손잡이가 따로 없는게 특징입니다. 먹자마자 드는 생각은 이래요. 투게더? 투게더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고급 아이스크림답게 바닐라 향이 짙게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프렌치 바닐라는 프랑스식 바닐라라는 뜻인데 커스타드 베이스가 들어가서 맛과 향이 더 진하다고 합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마무리는 요플레 뚜껑처럼 껍데기를 핥아먹는 거 아시죠? 바닐라 맛 또 먹어보죠. 프렌치 바닐라와 바닐라를 비교해보니 프렌치 바닐라가 더 노르스름한 색을 띠네요. 프렌치 바닐라에 비해 산뜻하고 가벼운 맛입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심심한 맛. 그래서인지 보통 노란색을 다 먹고 파란색만 남곤 했었네요. 엑설런트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유지방 함량이 높아 상당히 빨리 녹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지 5분도 안 됐는데 슬금슬금 녹고 있네요. 아 나는 그 전에 먹으니까 상관없구나. 비교하려고 포장지를 깠으니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진한 프렌치 바닐라가 맛있네요. 다음은 셀렉션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격은 6,000원, 맛은 딸기맛 초코맛입니다. 호두맛, 블루베리맛, 샤인 머스켓맛도 나왔지만 역시 근본은 초코랑 딸기 아니겠습니까? 각각 5개씩 들어있네요. 딸기맛부터 먹어보죠. 껍데기를 까면 생각보다 희끄무리한 색깔입니다. 딸기우유와 같은 부드러운 베이스에 중간중간 딸기과육이 들어있어 새콤한 맛을 내주는데 예전의 셀렉션보다 딸기과육이 많이 작아진 모습이네요. 그 때문인지 셀렉션 특유의 딸기 요플레 같은 과육이 씹히는 맛이 많이 줄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니 과거 딸기 5%에서 지금은 딸기 시럽 6%, 딸기잼 0.5%로 바뀌었네요. 링키바 의문의 1승. 다음은 아이스크림의 근본 초코맛입니다. 초코맛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초코 아이스크림보다 조금 연한 색이고 초코칩이 중간중간에 박혀있는데 초코칩도 작아졌네? 어디 한번 먹어보죠. 빠삐코와 거의 비슷한 맛인데 고급 아이스크림답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씹히는 초콜릿이 카카오 70% 초콜릿을 먹는 듯한 진한 맛을 내줍니다. 초코맛이 인기가 더 좋았는지 초코맛만 들어있는 온니 초코 제품도 있네요. 여러분은 엑설런트와 셀렉션 중에 어떤 걸 좋아했나요? 클릭해주셔서 감사... 아니 다음엔 뭘 먹어볼까요?